이번 CM은 사시아라 리노의 스타일링제, 리제 스타일링제 CM입니다. 해피 뉴 미, 사시아라 리노가 리제 CM에 등장을 합니다. 다마니와 리치니, 가끔씩은 풍성하게. 네, 여기서 말하는 리치가 그 영어의 리치가 맞습니다. 훈와리 리제. 이 훈와리라는 표현이 한국어로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포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풍성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무언가가 부풀어 오른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CM에서는 볼륨감 있는 리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카니 데카, 카니 옆으로 기어가는 개고요. 그리고 데카, 크다. 데카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속어에 가깝습니다. 한국어와 약간 대칭이 된다 싶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대박커, 개크다. 개크다라는 말은 좀 별로 안 쓰겠구나. 한국어로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또나노 타시나미, 어른의 몸가짐, 예절,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의 어떤 그런 몸가짐을 얘기를 합니다. 한나리 리제. 한나리라는 뜻은 교토에서 쓰는 사투리라고 합니다. 교토 사투리로 밝고 화려한 모양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화려하고 밝은 그런 모양을 한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와이 소치교, 예쁜 졸업. 카와이라는 뜻은 귀여운, 그리고 예쁜, 아름다운. 다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서 예쁘다라는 표현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죠. 노리노리제. 노리노리라고 하는 뜻은 약간 들뜬 모양을 나타내는 일본어입니다. 굉장히 하이텐션이 되어 있는 상황을 노리노리하다, 한껏 들떠있는 모습. 근데 이 노리노리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노는 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쿄와 돈나 지문 또 대하자오. 쿄와 오늘은 돈나, 어떤, 지분, 나 자신, 나 자신과 대하자오 만나볼래. 쿄와 돈나 지문 또 대하자오. 오늘은 어떤 나로 만나볼래. 사시아라 리노의 펌 스타일링제 리제 CM 함께 보시죠. 찌치아 타오의 이로하수, 천연수, 레몬 CM입니다. 이로하수 텐넨스이 레몬, 이로하수 천연수 레몬. 이츠모노 텐넨스이 또 크라베테미테. 이츠모노 평상시에, 텐넨스이 네, 천연수, 텐넨스이 또 천연수랑 크라베테미테 비교해봐봐. 텐넨스이니 레몬오 히토시보리. 텐넨스이니 천연수의 레몬오, 레몬을 히토시보리, 갓 짜내다, 레몬을 짜내다. 아리소덴 나카타 사와야카사, 있을 듯 했지만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사와야카사, 상쾌함. 스끼리, 깨끗해, 산뜻해. 아마쿠나이, 달지 않아, 당분이 전혀 없는. 무당 제품들이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일본의 음료수들을 봐보면 단 것보다는 깔끔한 맛, 그리고 깨끗한 맛을 더 찾는,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요즘 추세더라고요. 이 이로하수 텐넨스이, 당분이 전혀 없는 무당 제품을 이렇게 런칭을 하였습니다. 츠치아 타오가 깃발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키리와 고찌, 네, 깨끗함은 이쪽, 산뜻함은 이쪽. 츠치아 타오의 이로하수 텐넨스이 레몬 CM 함께 보시죠. 이젠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대형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호로요이 CM입니다. 이번 산토리 호로요이 CM에서는 사와지리 에리카 그리고 사토 타케르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 먼저 사와지리 에리카가 이로이로 하르네, 여러가지 있네. 사토 타케루가 이로이로 하르사, 여러가지 있지. 네, 호로요이 종류가 거의 13가지 정도 되죠. 그 밖에도 한정판으로 더 많은 종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호로요이가 110엔 정도 하나요. 엔화가 다시 또 오르고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원화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엔화 곱하기 11 또는 12 정도 해줘야지 아마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호로요이는 1300원, 1400원 이내로 마실 수가 있는 추하이죠. 호로요이요 타노시쿠 에라부. 호로요이를 타노시쿠, 재미있게 즐겁게, 에라부 선택한다. 호로요이를 재미있게 고른다. 기모치 호로또 아노 아마사. 기모치 기분, 호로또 호로리또 약간 취한 느낌, 약간 알딸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노 아마사 그 달콤함. 카이리미치 돌아가는 길에, 퇴근길에, 귀갓길에. 산토리 호로요이, 산토리사의 호로요이 사가지고 가시는 건 어떠십니까? 한국에서는 3,000원이 넘어가 버리지만 뭐 세금이 그 정도 나가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요. 일본 여행 가면은 저는
효게츠라든지 이런 추하이류, 산토리의 호료이, 어떤 뭐랄까요, 이런 추하이류를 마심으로써 일본에 왔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뒤에는 메이킹 무비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와지리 에리카에게 지금 마시고 싶은 호루요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뭐 단답식으로 포도 맛이라고 답하였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쇼핑을 하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작진 입장으로서는 호루요이를 사가지고 간다가 가장 나이스한 캐치였겠지만, 가는 길에 쇼핑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뭐 무엇을 산다라고는 딱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가장 즐거운가에 대해서 사와지리 에리카에게 물었지만, 의상을 고를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다, 방이 어지러울 정도로 옷을 고를 때가 기분이 제일 좋다라는 말을 하네요. 사토 타케루 군은 이번 촬영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끝나서 기분이 좋았고, 이전에 작업하던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았고, 뭐 분위기도 좋았고, 그리고 안심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마셨던 아이스티 사워가 맛있어서 이번에도 아이스티 사워를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작진에게 해줍니다. 친구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 오늘 뭐 먹지?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스태프분들께 파카를 다 선물로 드렸는데 그 파카를 받고 너무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자기도 기분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네요. 네, 이렇게 사토 타케루 그리고 사와지리 에리카의 호로요이 CM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 CM은 히로세스즈의 롯데 소우라는 아이스크림 CM입니다. 우리나라 한자로 보면 상쾌하다 할 때의 상자입니다. 그 와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M에는 히로세세즈가 탬버린을 잽싸게 받아들이며 뭔가 탬버린을 막 치는데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말이죠. 젠요크떼 so happy. 젠요크떼. 네, 전력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so happy. 이쇼니 갓소시오. 이쇼니 함께. 갓소시오 합주하자. 함께 합주하자. 5월 18일 히로세스즈와 합주를 하는 이벤트를 롯데에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타베 미카코의 미치 아울렛 파크의 CM입니다. 소라또, 미도리또, 하늘과 그리고 녹색과 스키또, 매우 쯔리또, 좋아함과 눈이 쏠리는 것, 그 관심이 가는 것이죠. 오샤베리또, 와타시, 수다와 그리고 나, 코이유노모 와루쿠나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소우 오모에 따라 키토 이히, 소우 오모에 따라 그렇게 생각되었다면 키토 이히, 키토 분명, 이히 좋은 날, 좋은 하루, 나니게 나이, 도코니모 나이 이치니치, 나니게 나이 아무렇지 않은, 도코니모 나이 어디에도 없는 이치니치 하루. 뭔가 시적 감각으로 써내려간 CM의 대사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타베 미카코의 미치 아울렛 파크의 CM입니다. 함께 보시죠.